제레, 안 가봐도 돼. 그 녀석이 타이틀 방어잔이잖아. 그냥 안 갈래요? 루카가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이 챔피언을 차지할 리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지. 정신 사나운 곳에 가기 싫은 그 마음 나도 이해가 가. 어차피 경기는 매번 다 비슷할 테니까. 후, 모처럼 한가한데 나도 몸풀 곳 좀 찾아봐야 하나. 제레랑 올레그 씨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가서 물어보자. 오, 개척자구먼. 한동안 못 본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떤가? 아이, 여행은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 네 덕분에 나랑 두목은 요즘 너무 한가해서 탈이 날 지경이라니까. 녀석도 참, 모처럼 한가한데 무슨 나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할 것까진 없잖나. 온기?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거야? 순수하고 친절한 볼더타운의 분위기가 꽤 좋은 기억을 남겨줬나 보군. 오, 들었나? 내 제자 루카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네. 전에 루카랑 만난 적이 있지. 맞아, 그 기계의술을 달고 있는 녀석일세. 루카도 볼더타운 밖에서 와일드파이어를 위해 일을 처리해왔어. 아 참, 자네는 루카가 도전자와 겨루는 걸 아직 못 봤겠지. 제레, 우리의 영웅님을 데리고 격투클럽에 가서 흥미로운 경기를 보여주자고. 어때? 그게... 왜? 싫은가?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루카 녀석이 또 멋대로 행동할까봐 걱정이 앞서요. 아, 뭔지 알겠군. 전에 루카가 방어전을 치룰 때 제레가 바로 아래에서 경기를 관람했거든. 그 상대는 너무 약해서 두 대 만에 바로 뻗어버리더라고. 근데 루카 녀석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레한테 링 위에서 한 판 겨뤄보자고 난리를 피웠지 뭔가. 거기까지만 해요, 두목. 그 난감한 장면은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 그만하지. 아무튼 그 녀석 성격이 좀 그래. 분위기에 빠지면 앞뒤가 없다니까. 그래도 난 루카를 믿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걸세. 방금 했던 제안 말인데, 제레, 이 친구와 함께 격투클럽에 가보는 게 어떤가? 알겠어요. 같이 갈게요. 옳지. 많은 친구를 사귀는 건 좋은 일이야. 자네도 내 제자와 친하게 지내길 바라네. 루카 녀석, 왜 자꾸 몰래 마을로 기어들어가는 거야? 못 본 지도 꽤 됐네. 좀 성숙해졌어야 할 텐데. 왜 그런가? 얼른 격투클럽에 가보게. 경기가 금방 끝나버릴지도 몰라. 루카 녀석의 상대는 오래 못 버틴다네. 자, 이봐요. 입장권 살래요? 항복! 졌어! 졌다고! 하, 친구야! 아니, 벨로보그의 친구들이야! 1761회차 격투기 챔피언은 대회 참가 30회 중 28번의 우승을 거머쥔 볼더타운의 격투왕! 루카입니다! 경기는 끝난 것 같아. 했네. 축하해, 루카. 고마워, 제레. 이쪽은... 오, 개척자 맞지? 기억하고 있어. 내 경기를 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부끄러운걸? 난 격투 시합에서 승리했을 뿐이지만 너희 둘의 업적은 훨씬 대단하잖아. 우리... 루카! 루카!
정말 지치지도 않나 보군. 밖으로 나가는 게 어때? 여긴 대화를 나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봐, 친구들! 불꽃이 튈 때까지 기다리자! 따라오던 사람들도 다 갔네. 여기에서 얘기하자. 여전히 인기가 대단하네, 챔피언. 아직도 그 일로 화난 거야, 제레? 그땐 너무 흥분한 바람에. 그럴 리가. 와일드파이어의 간부끼리 격투클럽에서 대판 싸우는 건 누가 봐도 좀 웃기잖아? 현장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는데 얼마 겨루지도 못하고 승부가 나버렸잖아. 다들 아쉬워하는 표정이길래 흥분해서 그만. 이제 그만 용서해줘, 제레. 게다가 네 실력은 진작에 인정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한번 겨뤄보고 싶었던 거야. 장난치는 기분으로 겨루고 싶진 않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걸? 아무튼 우릴 밖에까지 데려온 걸 보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아, 맞아! 사실 요즘 들어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든. 맞아! 정확히는 개인 수련 계획이야. 그냥 너희 두 사람도 나랑 함께 수련하면서 루카 볼더타운 격투 챔피언의 성장을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이봐, 잠깐만! 올레그 두목은 그냥 응원차 우릴 보낸 거라고. 근데 갑자기 뭐? 우릴 훈련 파트너로 삼겠다고? 우린 그럴 시간 없어. 넌 정말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구나. 사부님이 요즘 하층구역의 상황이 많이 안정돼서 와일드파이어도 한가해졌다고 하시던데? 게다가 이 친구의 눈빛을 봐. 분명 관심 있는 거라고. 그치?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거절은 안 할 거란 얘기 맞지?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아, 매번 이렇게 멋대로라니까 정말 못 말려. 뭐, 개척제가 수락했으니 나도 갈게. 좋아, 그럼 결정한 거다. 이번 수련 장소는 스바로그의 구역으로 정했어. 너희가 전에 했던 일들은 전부 들어서 알고 있어. 두 사람 다 그쪽 환경에 익숙하지? 준비되면 알려줘. 같이 출발하자. 전부터 안 좋은 예감이 들더라니. 루카 녀석 역시 제멋대로야. 과하게 열정적인 게 아닐까? 뭐 루카는 늘 저런 식이라 난 이제 익숙해. 저래봬도 함께 전선에서 싸울 땐 내 목숨까지 맡겨도 될 정도야. 와일드파이어만 해도 루카한테 목숨을 빚진 녀석들이 몇십은 될걸? 하층구역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래도 이번에는 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된 이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지 뭐. 어때? 나랑 같이 특훈 여행을 떠날 준비는 됐어? 준비 다 된 거야? 그럼 출발하자. 잘 따라와, 제레. 뒤처지지 말고.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아. 가자. 스바로그의 구역이야. 이제 어디로 갈까? 서두르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우선 캐시디라는 엔지니어부터 찾자. 내가 먼저 말해뒀어. 자, 이쪽이야. 루카, 드디어 왔구나. 한참 기다렸어. 긴장 풀어요. 약속한 건 꼭 지킬 테니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이쪽은 어라, 제레 씨잖아. 이렇게 하찮은 일에 와일드파이어의 간부가 둘이나 나서주다니. 아, 이 두 사람은 지나가던 길에 겸사겸사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겸사겸사라. 그럼 얘기할 테니까 비웃으면 안 돼. 난 아마추어 엔지니어야. 평소에 한가할 때 소일거리로 폐품을 주워 로봇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지.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제일 좋아하던 두 로봇이 사라졌어. 부락 인근 사람들과도 다 아는 사이라 평소에 외출할 땐 텐트에 남겨두고 가거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처음이야. 누군가가 내 로봇 친구가 욕심나서 내가 없을 때 몰래 가져간 것 같아.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모르겠어. 시스템을 조작하기라도 한 걸까?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뜻은 없지만 이 불악에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군요. 로봇을 두 대 잃어버린 거 맞죠? 그럼 단서는 있나요? 논리적인 추리도 괜찮아요. 조사를 시작하려면 착안점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도둑맞은 두 대의 로봇 중에 나르샤라는 이름의 무인기가 있는데, 나르샤에는 경보기를 설치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은 접근만 해도 쉴 새 없이 삐뽀삐뽀하는 경보가 울려. 그 소리는 불악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고. 근데 로봇을 도둑맞을 땐 나르샤의 경보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 그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날 믿어줘.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경보음이 울렸어야 할 무인기가 갑자기 울리지 않았다니 눈여겨봐야겠어. 다른 단서는 있나요? 잠깐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난 게 있어. 나르샤의 추적 장치를 달아둬서 빅벤과 일정 거리 떨어지면, 빅벤은 다른 무인기의 이름이야. 아무튼 두 무인기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나르샤의 자동 길찾기 기능이 활성화돼서 빅벤의 옆으로 가게 돼. 단서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나도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 역시 이런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니까.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로봇을 찾아올게요. 이봐, 그건 또 무슨 자신감이야? 날 믿어, 제레. 걱정 마세요, 캐시디 씨. 이번 일은 와일드파이어한테 맡기고 당신은 여기서 푹 쉬면 돼요. 이런 일로 하루 종일 우울해하면 안 되죠. 루카, 방금은 왜 그랬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제레, 조급해하지 말고 내 추리부터 들어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로봇 두 대를 훔쳐가는 건 어려운 일이야. 게다가 그중 한 무인기에는 경보기까지 설치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 도둑은 나르샤를 강압적으로 가져간 게 아닐 거야. 네 말은... 분명 나르샤의 경보 시스템이 설치된 걸 알고 있었을걸?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망가뜨리기로 결정했겠지. 하지만 그 녀석은 캐시디가 나르샤를 수리하고 추적 기능으로 빅벤을 찾게 될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망가진 무인기를 어떤 곳에 버려두고 빅벤을 챙겨 도망친 거지.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내 추리에 동의한다는 얘기지? 생각보다 머리 꽤나 쓸 줄 아네? 이 정도로 뭘. 다들 내 추리에 동의하는 거면 이 생각에 맞춰 찾아보자. 버려진 무인기 같은 건 이곳에 차고 넘쳐. 입 아프게 말하는 것보단 움직이는 게 낫지. 가자! 루카, 평소에도 이렇게 물건 찾는 걸 도와주는 편이야? 그런 셈이지. 아이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종종 날 찾아오거든. 어쩐지. 너무 허름하네. 이런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여기 사람들도 원하지 않지만 선택지가 없었던 거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치? 응. 봐! 여기 무인기가 있어! 근데 캐시디 씨가 잃어버린 무인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여길 봐. 누군가가 일부러 케이스에 있는 글자를 긁어놓은 것 같아. 깔끔하게 지우진 못했어. 오, 진짜네? 제레, 눈썰미 좋은데? 누가 한 짓이든 분명 엄청 조급했던 것 같아. 이 녀석을 수리해봐야겠어. 좀 도와줄래? 됐다! 다시 날 수 있게 됐어! 이뻐! 나르샤! 재부팅 완료! 정말 찾을 줄이야! 운이 좋았네! 빅벤의 시스템 신호 검색 중! 자세히 들어봐! 캐시디 씨가 얘기한 추적 시스템이 분명해!
검색 실패. 빅뱅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추적 기능을 켜야 한다. 진짜 추적 기능이 있을 줄이야. 이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나? 날아간다. 얼른 따라가자. 와! 저쪽에 수상해 보이는 녀석이 있어! 우리가 찾으려는 도둑일 거야. 이거 재밌겠는데? 어이, 친구! 거기 누구야? 붉은색 띠... 와일드 파이어? 너희가 여긴 왜 온 거지? 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참견하지 말고 얼른 가! 불로 소득이나 바라면서 좀 도둑질이나 해대는데 멀쩡할 리가 없잖아? 그건 아니지, 제레. 저쪽에 있는 빅벤을 봐. 이 정도 실력이면 좀 도둑은 아니지 않아? 저 잠깐, 너희가 어떻게 이 로봇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설마? 맞아! 캐시디 씨가 우릴 보냈어. 훔쳐간 물건 당장 내놔. 안 그랬다간 챔피언의 주먹맛을 보게 될 테다! 저리 가!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소문이 퍼지면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으니까 나도 2판 4판이라고. 빅뱅 가자! 이 자식, 뉘우칠 생각은 없나 보네. 그럼 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루카? 텔레파시가 통했네. 덤비야, 혼쭐을 내주마! 내가 돕게 해줘.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항복해! 넌 우리의 상대가 못돼! 난...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하하! 벌써 항복이야? 방금 그 패기는 다 어디 갔어? 해머타운 출신의 용사! 무적의 볼더 챔피언! 다시 한번 공정과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좋았어! 우리의 궤도 친구는 항복했고 빅벤도 멀쩡한 것 같네. 챔피언의 첫 번째 시련은 잘 마무리됐어. 어? 근데 반응이 왜들 그래? 좀 즐거운 표정을 지을 순 없어? 그래, 방금 그건 대체 뭐야?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구호 같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가자! 일단 빅벤을 캐시디 씨한테 돌려줘야지. 알겠어. 중요한 일부터 마무리하자. 미리 말해두겠는데 우리한테 건망증 같은 건 없어. 아, 항복할게요!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로봇의 시스템은 리셋했으니까 더 이상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얼른 가져가셔서 주인한테 돌려주세요. 이젠 여기도 못 있겠네. 이젠 어떻게 하지? 삐뽀. 빅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빅벤, 따르샤와 대화하고 싶다. 빅벤, 캐시디랑 놀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자. 빅벤! 돌아왔구나, 빅벤! 삐뽀, 캐시디, 나르샤, 캐시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 루카, 제레, 그리고 외부인. 내 생활도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어때요? 허풍 아니었죠? 와일드파이어의 간부는 절대로 실언하지 않는다고요. 난 한 번도 널 의심한 적이 없어, 루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괜찮다면 일단 나르샤와 빅벤의 시스템을 점검해봐도 될까? 네! 얼른 가보세요! 나중에 다시 봐요! 우와! 상쾌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참 보람찬 일이야!
안 그래? 솔직히 이 정도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전에 네가 첫 번째 시련을 끝냈다고 했지?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그 시련은 총 몇 단계로 되어 있는 거야? 3단계, 총 3단계야. 걱정 마,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내가 장담할게. 조급해하지 마, 지금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 가자 친구들, 다음엔 이 불악에 있는 10개 찌꺼기들을 전부 정리하자고! 10개? 하지만 이 불악은... 10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맞아, 이곳의 10개는 최근에야 열렸어. 올레그 사부님도 어제 막 정보원한테서 소식을 입수했지. 사부님께 이번 일은 나한테 맡겨달라고 부탁했어. 봐봐, 두 번째 시련의 내용으로 딱이지? 사부나 제자나 천하 태평이라니까. 10개에 관련된 일이라면 1초라도 미뤄선 안 돼. 괴물의 출몰 장소가 어딘데? 빨리 안내해. 바로 출발하자. 얼른 따라와. 루카, 솔직히 얘기해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 거지? 그냥 수련이야. 진짜라니까. 그렇게 의심 많은 모습은 너답지 않은데, 쟤네. 참, 스바로그 씨랑은 어떻게 화해한 거야? 자세히 얘기 좀 해봐. 말하자면 길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줄게. 뭐야 이거? 10개 괴물이 정말 최근에 많아진 거야? 정보가 틀렸을 리 없어. 스바로그 씨도 경계를 늦췄나 보네. 괴물들이 본인 구역에서 활기를 치게 내버려 두다니. 일단 이 구역부터 깨끗하게 쓸어내고 다시 얘기하자. 기선제압!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어. 내가 돕게 해줘. 우린 폭풍 속에 들어섰어.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하라! 금방 깔긴! 그래서 아까 부하들이 그렇게 날뛰었던 거구나! 배후에 이렇게 커다란 녀석이 숨어있어서였어! 이 녀석이 문제의 근원이겠지? 녀석만 해치우면 이 구역의 열개 활동도 한동안 잠잠해질 거야. 그럼 네 두 번째 시련도 완료한 셈이고, 맞지? 맞아! 어때? 너도 슬슬 피가 뜨거워지지, 쟤네? 오랜만이라 몸이 근질거리긴 해. 이 녀석으로 몸 좀 풀면 되겠어. 좋아, 개척자! 준비되면 가자! 전략을 바로 변경하자. 환호성은 어디 갔지? 불꽃이 튀는 걸 보여주마! 내가 돕게 해줘. 한 방이면 끝나. 집중해! 환호성은 어디 갔지? 불꽃이 튀는 걸 보여주마! 날 건드리지 마. 다음! 삭!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정말 끈질긴 녀석이군.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었어. 이럼 된 거지, 루? 해머타운 출신의 용사! 무적의 볼더 챔피언! 이 세상의 악을 무찔렀습니다! 너... 괜찮아? 너까지 왜 그래? 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설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냥 평범한 세레머니라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고 그래? 이게 평범하다고? 링 위에서라면 몰라도, 아니지, 경기에서 이겼을 때도 이렇게 머쓱한 대사를 외친 적은 없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제레. 장담하겠는데 내 머리는 멀쩡해. 봐봐, 또 하층 구역의 위기를 해결했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네 새로운 습관은 도저히...
걱정 마. 기껏해야 이번 시련이 끝날 때까지니까 장담할게. 오늘 장담을 너무 많이 했나? 이건 안 좋은 습관인데. 어차피 내 시련도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친구들 마지막까지 같이 해줘. 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면 나도 아쉬울 것 같아. 말해봐, 이 다음은 뭔데? 이번 수련의 마지막 단계는 스바로그 씨에게 도전하는 거야! 너 어디 나서 빠진 거 아니야? 침착해, 흥분하지 마, 제레. 난 멀쩡하다니까. 나 지금 완전 진지해. 이번 시련의 최종 목표는 며칠 전부터 정해뒀다고. 생각해봐, 하층구역에 스바로그 씨보다 더 가치 있는 도전 상대가 어디 있어? 안 돼, 허락 못해. 이건 고생을 자초하는 거야. 이기는 건 둘째치고 와일드파이어와 스바로그의 관계가 회복된지도 얼마 안 됐다고. 스바로그 씨를 도발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난 그냥 스바로그 씨와 공평하고 공정하게 겨뤄보고 싶을 뿐이야. 링 위에서처럼 말이지. 미쳤어? 스바로그는 로봇이야. 링 위에서의 예의 같은 건 모른다고. 스바로그는 우리랑 달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호적수 아니겠어? 하...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잖아. 장난은 그만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 네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 제레. 하지만 난 격투가잖아. 끊임없이 수련하고 강해지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인걸. 도전하고 싶은 강자가 뇌리를 맴도는 데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건 정말 답답한 기분이라고. 너희가 스바로그 씨와 화해한 덕분에 얻은 기회인데 절대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알겠어. 그럼 스바로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 미리 말해두겠는데, 스바로그가 너라는 도전자를 무시한다면 바로 자리를 떠나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설득하면 돼. 근데 쟤네,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스바로그 씨가 싸울 기분이 아닌데 싸워달라고 강요하긴 좀 그렇지. 스바로그 씨랑은 만난 적이 없으니 길 안내는 너희한테 부탁할게. 출발하자. 루카, 너... 어, 왜 그래? 됐어, 너한테 말해봤자지. 스바로그를 찾으러 가는 일 말인데 두목이랑은 얘기했어? 그게 궁금했어. 나라고 모든 사부님한테 다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개척자, 와일드파이어의 제레, 그리고... 오! 만나서 반가워요, 스바로그씨! 전 제레와 같은 와일드파이어의 간부 루카라고 해요! 백그라운드 데이터베이스 호출, 검색 중. 검색 완료, 루카, 해머타운 출신, 벌가타운 격투기 시합에서 챔피언 총 28회 달성, 와일드파이어의 두목대행, 올레그의 애제자. 오, 대단한걸요? 고마워요. 줄줄이 자기소개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 와일드파이어의 루카, 무슨 볼일로 찾아온 거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군요. 바라던 바예요. 당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스바로그 씨! 도전?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 외부인, 와일드파이어의 제레,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나? 루카 혼자서 충동적으로 결정한 일이니 도전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혼자 결정해, 스바로그. 맞아요! 저도 별 생각 없이 하층구역 모두가 인정하는 최강자와 겨뤄보면서 제 실력을 가늠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어때요? 관심 있으세요? 평가 중. 상대 동기 불명, 적대감 레벨 0, 거짓말 테스트 결과 통과. 검토 결과, 상대는 대결만을 위해 찾아왔다. 대결에 동의하지, 와일드파이어의 루카. 어? 잠깐! 이대로 동의한다고? 경기와 대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부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정기적인 사용은 위험 확률을 줄이고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뭐? 그것도 이유라고 말하는 거야? 봐! 내가 설득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심판 역할은 너한테 맡길게, 제레! 클럽의 규칙은 네가 더 잘할 테니 말이야! 난! 알겠어.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두 선수, 링 양측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체 어느 쪽을 응원하는 건지 모르겠네. 전 준비됐어요, 스바로그 씨. 언제든지 시작하시죠. 와일드 파이어의 루카,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기계팔은 어디서 난 거지? 이 하층 구역에 당신이 모르는 일도 있었네요. 이거 영광인데요. 이 팔에는 딱히 사용 같은 건 없어요. 방어전에서 한눈을 판 결과였죠. 언제였는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중요한 건 이 팔을 잃고 나서야 드디어 삶의 의미를, 살아있다는 느낌을 깨닫게 됐단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한테 기대를 건 모두를 위해서! 멋진 대답이군. 나도 이 대결에 진지하게 임하겠다. 와일드 파이어의 루카. 정팀 참가자, 기계 프라게 스바로그! 준비됐나요? 준비 완료! 홍팀 참가자, 해머타운의 루카! 준비됐나요? 언제든지! 자, 이번 경기는 무제한급 격투 시합이며 1판 1승제로 진행됩니다. 한쪽 참가자가 전투 의지를 잃거나 심판에게 페널티를 받으면 경기 종료로 간주합니다. 1라운드 시작! 불꽃이 튀는 걸 보여주마! 정면 실패! 결과 계산 중! 이제 시작이야! 건방 떨긴! 드디어 제 일격을 받아낼 상대를 만났군요! 강력한 일격이군. 하지만 내 방어를 뚫기에 장례! 역시 스바로그 씨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한 방에 집으로 보내주마! 환호성은 어디 갔지? 상대해볼 만한 적수군! 불꽃이 튀는 걸 보여주마! 성렬 간호! 결과 계산 중! 이렇게 물러날 순 없어. 꽤 하네요. 홍팀 참가자가 녹다운 되었습니다! 10, 9, 8, 7! 말도 안 돼!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다시! 아차! 으라차! 돌격! 허용범이 초과! 성신차 성면 실패! 변변치 않군! 시스템 실행! 조물의기 따위! 집중해! 환호성은 어디 갔지? 상대해볼 만한 적수군! 불꽃이 튀는 걸 보여주마! 결과 계산 중! 승부는 결정났다! 됐어, 루카! 그만해! 안 돼! 아직이야! 반드시! 보여줄 테다! 루카 벗기! 환호성은 어디 갔지? 상대해볼 만한 적수군! 불꽃이 튀는 걸 보여주마! 인상적이군, 와일드 파이어의 루카. 이 전투를 기억하지.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없어. 난 아직 와일드파이어의 루카, 네 목적이 뭐든 실력은 인정하겠다. 네 활약 덕분에 인간의 한계치를 재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 참... 야! 정신 차려! 쓰러지면 안 돼! 얼른 일어나! 루카! 야, 루카! 루카, 들려? 이봐! 야! 이제 그만 일어나, 루카! 드디어 깨어났네. 하루 종일 기절해 있어서 다들 마음 졸이고 있었어. 걱정 마, 제레. 그냥 체력 부족으로 쓰러진 거야. 스바로그도 이번엔 진심으로 공격한 건 아닌 것 같던데. 제레, 개척자, 그리고 나타 누님? 여긴 진료소? 안 그러면? 스바로그의 구역에 널 그대로 내버려 둘까? 고마워.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죄송해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했네요. 바보 같은 소리 그만둬, 루카. 의도가 뭐든 다음부터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난 나타처럼 말이 잘 통하는 성격은 아니니까 이대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 이젠 시간도 있으니 말해봐.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네가 쓰러져서 좋았던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구호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역시 진지해야 제레지. 말했잖아, 이건 내 실현 계획.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제레, 너도 너무 그러지 마. 루카한테는 휴식이 필요해. 고마워요, 나타 누님.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회복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야, 너 이 자식! 가게 내버려둬, 제레.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녀석이라니까. 그건 이유라고 할 게 못 돼. 처음부터 우리한테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왜 굳이 우릴 끌어들였겠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루카를 미행해서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알아봐야겠어. 물론이지. 요즘 한가하지?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연락할게. 루카 녀석,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걱정돼서 그래. 가봐, 제레.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너희가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거든. 걱정 마, 나타. 두 사람 다 갔으니 부탁 하나만 할게. 루카가 가끔 과하게 흥분하긴 해도 무모한 아이는 아니거든. 이번 일은 좀 이상하긴 해. 나 대신 올레그 씨한테 가서 루카의 상황 좀 물어봐 줄래? 직접 본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 잘 됐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사소한 일 때문에 맘 상하지 말고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중에 봐. 올레그 씨한테 상황 좀 알아봐줘. 부탁이야. 사소한 일 때문에 맘 상하지 말고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어? 내 제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경기가 끝난 지도 한참 지났을 텐데 자네가 날 안 찾아오기에 궁금하던 참이었네. 자, 얼른 얘기해봐. 그러고 보니 수상하긴 해. 평소에 루카답지 않군. 루카 녀석,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사연이 많은 아이네. 루카가 기계 의수의 유래에 대해 말했었나?
자세히 얘기해주진 않았겠군. 아마 6년, 아니 7년 전인가 형제들과 함께 인근의 해머타운을 순찰하다가 눈에 띄지 않는 한 공방을 지나가게 됐어. 공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진지한 표정의 남자였어. 나이는 나보다 몇 살 어려 보였지만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새었더군. 그 옆에선 빨간 머리 꼬마가 잔뜩 풀이 죽은 채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지. 눈동자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 중요하지 않은 건 생략할게. 어쨌든 난 그 빨간 머리 꼬마를 원치 않는 공방일 대신 내 아래에서 기술이나 배우게 하자며 가게 주인을 설득했네. 루카 녀석은 습득이 빠른 녀석일세. 처음에는 내가 가르치는 격투, 무기, 전략 같은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조차 몰랐어. 루카도 다른 말 없이 그냥 배우기만 했지. 그 후 제자가 된 지 1년쯤 됐었을 땐가 루카는 한 해머타운의 방어전에서 마을 주민들을 열기에서 구해내며 팔 하나를 잃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니까.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거든. 난 초조한 마음으로 루카의 병상 앞을 지키며 자책감을 느꼈지. 근데 루카가 깨어나고 한 첫 마디가 뭔 줄 알아? 사부님, 기뻐요. 루카가 그 말을 했을 땐 피범벅이 된 채 온몸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처음으로 보는 루카의 미소였네.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표정이 아른거려. 그렇게 안 보이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루카는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랬지. 그러니까 루카가 말한 자신을 위한 수련이다라는 말은 거짓인 게 분명하네. 분명 너희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젊은이들의 일에 끼어들 생각은 없어. 너랑 제레라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걸세. 그래도 루카를 너무 난감하게 만들지는 말아줘. 그럴 수 있지. 그 녀석은 볼도타운의 격투 챔피언이자 아이들의 아이돌이니 그 멋진 이미지는 지켜줘야지. 간 건 아니니까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을 거야. 응? 아, 저기 있어. 가자, 우리도 얼른 따라가자. 기척 숨기는 거 잊지 마.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얼른 쫓아가자. 뭔가 이상해. 개척자, 일단 몸을 피하자. 어디로 가려는 거지? 뭔가 이상해. 개척자, 일단 몸을 피하자. 잠깐, 저건 후크?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저 녀석. 마을로 돌아가라고 할 것 같은데? 루카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꽤나 진심이거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저 꼬맹이가 일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쉿! 온다! 명예대원 재래연! 쉿!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들킬 뻔했잖아. 여기서 몰래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야!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거야. 후크, 밖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얼른 마을로 돌아가. 알겠어. 방금 루카 오빠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보물을 찾길 바랄게. 위험했어.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얼른 쫓아가자. 뭔가 이상해. 개척자, 일단 몸을 피하자. 뭔가 이상해. 개척자, 일단 몸을 피하자. 방금 뭔가를 놓고 간 것 같은데? 가서 확인해보자. 이건 상자잖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한 직감이야.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열어보지 않으면 헛수고나 다름없잖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열어볼게. 이게 뭐지? 노트? 어린아이의 글씨 같은데 낙서도 있어. 너도 이리 와서 봐봐. 루카 오빠, 안녕하세요. 전 맥이라고 해요. 오빠랑 같은 해머타운 출신이고 오빠의 열혈 격투 팬이에요. 전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지만 언젠가 오빠처럼 링 위의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요. 부끄럽긴 하지만 아빠한테 부탁해 이 노트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오빠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오빠가 알아줬으면 해서요. 제 소원도 오빠한테만 알려주고 싶어요. 물론 제 상상일 뿐이지만요. 나중에 제가 오빠처럼 대단한 격투선수가 되면 최선을 다해 하층구역 모두를 도울 거예요.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제 승리 대사를 외치는 거죠. 해머타운 출신의 용사, 무적의 볼더 챔피언! 다시 한번 공정과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또 모두를 괴롭히는 악당들도 전부 쫓아버리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무서운 괴물들을 혼쭐내줄 거예요. 그래서 하층 구역이 안전해지면 제 승리 대사를 외치는 거죠. 해머타운 출신의 용사, 무적의 볼더 챔피언! 이 세상에 악을 무찔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층구역의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스바로그라는 녀석이 우리가 상층 부역에 가는 걸 막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 그 거대한 로봇한테 도전해서 격투왕의 힘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스바로그는 너무 강해. 우리는 못 이겨. 제 결정을 들은 친구들은 포기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매기는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혼자 스바로그와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죠. 탕! 쾅! 퍽! 정말 격렬해요. 결국 그 대결은 저와 스바로그 중 아무도 이기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나요. 하지만 스바로그는 제 실력을 인정해주고 하층구역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기로 해요.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죠. 친구들은 저한테 박수를 쳐주고 고통받던 사람들도 해방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꿈에 불과해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꿈이야. 전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루카 오빠가 있고 오빠가 해준 응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챔피언이 되기 전에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내야죠. 그리고 서는 법도 걷는 법도 다시 배우고 이 소원들을 전부 이룰 때까지 달려낼 거예요. 전 루카 오빠가 끝까지 응원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줄 거죠? 루카 녀석,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난 덮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루카랑 얘기해보자. 오늘은 먼저 마을로 돌아갈까? 잘 자, 매기. 넌 쉬어. 내가 먼저 부처를 설 테니 번갈아 서자. 하층 구역에서 살면서 많은 걸 바란 적은 없어. 우와, 말도 안 돼. 내가 이 각도에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다니. 우와, 이렇게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도 크지는 않네. 오, 이게 바로 원근법이지? 알아! 너희는 여행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훨씬 큰 곳도 가봤겠지?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릴 때 종종 아버지 공방의 창고에 숨어서 오래된 그림책을 뒤적여보곤 했어. 그림책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 그려져 있었지. 바다나 숲 같은 곳들 말이야. 야로, 아니, 야릴로식스, 맞지? 예전에 야릴로식스는 이렇게 온통 하얗지 않고 다양한 지형과 자연 환경이 존재했대. 너무 신기한 광경이라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 야릴로식스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겠지? 그래도 사람이 꿈은 있어야 하잖아. 오, 마음에 드는 말이야. 더 활기 넘치는 곳도 가보고 싶지만 거긴 내 고향이 아니잖아. 안 그래? 사실 지금도 그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하층 구역의 공기가 그립다니까. 내 손으로 직접 야릴로식스가 전성기를 되찾게 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피가 뜨거워져. 우주 여행도 흥미롭지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역시 주변 사람들을 도와 내 고향을 지키는 일이야.